저는 순천에 사는 장일심입니다. 어리 들어서 더 잠을 못 자고 밤이 되면은 약을 먹어야만이 자고 그러 안하면은 잠을 아침까지 뜬 눈으로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못하고 지금까지 진짜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부러운 것도 너무 많았고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재부를 제가 했습니다. 결혼을 24살 때 했는데요. 너무너무 잠이 안 오고 잠잔 것 같지가 않고 이 머리가 너무 멍해서 그게 불편해가지고 이제 점사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이거는 그 모실 신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구슬해서 천도를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언제쯤? 내가 24살 때 했으니까 한 35살 안 자고 그렇게 구슬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귀에서 뭐가 속삭이고요. 여기 귀에서 그 닭이 모이 쪼아 먹는 것처럼 그러고요. 무슨 소리가 크게 나요. 이러고 여기 이마에서 뭐가 볼록볼록볼록 나왔다가 그러고요. 이거 머리카락 위에서 이렇게 그 무슨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기어다녀요. 이 손에도 막 여기서 기어다니고 자고 있나도 잠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이렇게 탁 부리져보려고 눈이 시려워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지만요. 꿈이 어제 오늘부터 왔다 갔다 한게 아니고 어제 오늘부터 귀에 들리고 혼자 말하고 한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엄마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신제자가 분명하고 우리 같은 무당사주팔자가 분명한데 예배당 간다고 그게 없어지고 절에 간다고 없어지나? 벌 받은 거야 벌을. 알아보려고 안 했던 이런 거하고 타협 안 보려고 했던 그벌 때문에 유혼살이 들었다. 유혼은 혼이 빠져나간다고, 혼을 떠버린다고 이렇게. 그게 조상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그 엄마의 이 정신 세계를 여기가 요플레 같으면 요만큼 떠버렸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맨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답답하고. 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말인지 글인지. 정말 맞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막 오는 빙의가 아니고 이 정신의 빙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어리 들어서 더 그런 거다. 그래. 오전에 말해놓고도 오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응. 그래서 지금 올해 엄마 사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올한해 엄마가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 저도 그렇게 어, 느껴졌는데. 왜네 본능 안에서는 느끼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자꾸 제작진이 갈까봐. 왜? 그 전에 스님들은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의 중심이 됐다면, 네가 여기에다 신청을 해갖고 계속 해달라는 얘기는, 조씨가정, 장씨가정에서 이제는 너를 살려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너를 계속 나무랬는데, 알아달라고 이래서 한번 툭 때리니까 정신이 없고, 뒤에서 툭 때리니까 헛소리하고, 툭 때리니까 뭐가 보이고, 툭 때리니까 두근두근하고, 툭 때리니까,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오랫동안 들어왔다면, 한 2, 3년 전부터는 아들한테 사고 날 운세가 자꾸 들고, 아들이 탈이 날 운세가 되니까 엄마한테 2, 3년 전부터 계속 알아봐라, 알아봐라.
본능적으로 이 가슴을 툭툭 친다고 이렇게 머리를 툭툭 치고 응?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이때까지 꺾어놓고 덮어놓고 살다가 왜 이제서야 죽을 때 되니까 이렇게 스님들을 찾냐고 여태 뭐하고 조상을 가리를 잡고 신의 매개 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못한 데다가 삼재팔란 두로제 상문 두로제 그 다음에 조상 중에서 다리를 다쳐 죽은 조상 머리를 다쳐 죽은 조상 같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조시집하고 타협 없는 게 이 아들은 맑은 물과 같은 사주다 절대로 이 물질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거의 10년 넘게 종교를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너는 제자라고 제자 빙의가 온 게 신 벌전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뭐 어떤 귀신이 특별하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씨 할머니 계속 불쌍하다 억울하다 원이야 하니하고 이 손녀하고 딱 차고 들어와서 그리고 모친열에 본인의 엄마 딱 차고 들어와서 새끼 내 새끼야 눈물 바람으로 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엄마가 와 있잖아 3, 4일 사이로 눈물이 너무너무 버스를 많다는 눈물이 나오고 그래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살아봐도 소용없고 따라 내 딸이 왜 일로 내가 살았을 때도 신랑한테 그런 대접 받았는데 내 딸도 시집을 가갖고 신랑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새끼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엄마가 너무 한이 되고 언이 된다 그리고 엄마가 일신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다 보니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엄마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러니 오늘날에 들었을 때 모친열에 앞을 서서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 하고 들어서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엄마가 이래 와서 들어차고 앉아갖고 죽을 것 같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그래 내가 30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살리나 엄마는 조상인데 그러니 엄마 들어와 있고 여기에 장씨 가정의 할매 본인한테 할매 네. 불쌍하다고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산밤 물반에 공들이던 내 아니가 오늘날에 들었을 때는 우리 장씨 가정 이북줄이고 중국줄이라 한때 한 시절은 잘 살았고 학자 났던 가정이었고 선비 났던 가정이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서방한테 소방 맞고 쉽게 말해 소방 맞은 것처럼 이렇게 사니까 조모열의 증조열의 할매가 여기 제일 많이 와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응? 이건 어떤 병이다 엄마야 어떤 귀신병이다 뭐를 잘못했다가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 상황이나 성격도 엄마 엄마 사주나 엄마 성격이 고쳐지는 건 아니야 대신에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면 잠을 잘 잘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원인을 오늘 하루 다 짚어서 안 좋은 건 내모시고 좋은 거는 엄마가 지키고 가야 되고 받들고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러준다고 그러면 괜찮다 여기는 조상 중에서도 이렇게 머리가 터져서 죽은 조상도 있고 머리가 아파서 죽은 조상도 있고 그 다음에 모친열에 암자로 돌아가신 분 이분들도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니면은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결국엔 머리에도 다 타고 들어간 그런 형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신의 벌전에서 양주부리 할머니들이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는 그런 현상에서 또 그런 유혼살이 들어와 가지고 혼이 이렇게 떠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니까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게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또 훔쳐가버리고 하는 그런 유혼살이 들어서
어떤 때는 말도 막 더듬고 쉽게 말하면 풍이 온 사람처럼 발음 잘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의뢰한 의뢰자 이분께서는 제자의 신의 감옥이 분명한데 받을 신은 아니고 위해 줘야 되는 신에, 그래서 이 제자를 좀 판단을 내야만, 신에서 좌장이 되야만 신의 벌이 걷어질 것 같고, 조상으로서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온 게 있다면 그런 살들이, 조상이 안고 오는 살들을 좀 벗겨내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몇 년 동안 산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너무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루션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몸이 낫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물어보자. 무슨 구슬 그래 했는데? 젊어서 너무 저기 몸이 아파서. 그래, 몸이 아파서 밤으로 잠도 안 오고. 남들은 잔다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잠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무슨 구슬 했는데? 네, 조상 구슬. 이게 흙고 나서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래서 계속 구슬 많이 했어요. 그래, 조상 구슬 엄마 네 수준에 맞게 네 만족에 했겠지. 엄마가 아버지 시 빌리고 배 빌리고 장일심 병호생에 장일심으로 태어났을 때, 예, 너는 여자로도 안 살아야 되고 아내로도 안 살아야 되고 엄마로도 안 살아야 되고 딸로도 안 살아야 되고 며느리로도 안 살아야 되고 너는 부당으로 살았어야 돼. 48자라고. 근데 네 다 가졌잖아. 다 해봤잖아.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불쌍해서 시집을 못 가면 미명기가 될 거고, 어? 아이를 못 낳으면 반이 되고 원이 될까봐. 그래, 장씨 가정에서는 너 시집 보냈고 고통스러운 남편 밑에서 살게끔 했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남편하고 안 살면서 저 새끼들한테 도나 왼수에도나 돈 벌어서 저 아들 물고 빨고 옛날 여섯째 키웠는데 니한테 남는 게 어딨노? 그래, 이게 정상이라고. 왜, 나는 무당이고 니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새끼 떠놓고 서방 떼놓고 전국 팔도로 미친듯이, 어? 낮이면 조상 싫어서 울고 밤이면 달 보고 울고 해 보고 울었던 나는 이러고 살았는데, 너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우리는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른다. 그럼 너와 내가 똑같은 선수라면, 제자라면 당연히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원인은 파란색인데 엄마는 초록색으로 구슬했을 뿐이다. 예. 인간 중심, 그 무당 중심으로 너가 병이 났으면 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 이 무당 이래야 된다 하니까 이 무당하고 네 마음하고 맞아서 덩덩쿵 구슬했을 뿐, 여기 처음에 너한테 원인을 준 분들은 누나를 감당 안 하고 있다고. 안 받았으니까 네한테 계속적으로 찌르는 건 당연한 거지. 신이 무엇이냐? 조씨가정의 시조를 보고 신이라 한다. 그러면 장씨가정도 시조가 있겠지. 증조열에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우리 사당에 시제맞이 올린다 하지. 시제맞이 들어봤죠? 제실제당에다가 가쓰고 가가 유세차 모시 모월 모시 구조열에 증조열에 조부열에 하면서 집안에 종방간에 모여서 제일 큰 어른이 제를 지내는 걸 보고 시제란다. 그 시제에 올라가셨던 분이, 조씨 가정에는 그 시제의 분이 주인공 신이 되고, 장씨 명당에는 그 시제를 봤던 분이 장씨 가정의 신이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산신, 용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그래, 뿔이 찾아오고 핏줄 찾아오는 게 신이다. 왜? 그렇게 시제를 봤던 가정이고 공들이던 가정이니까
그 공질이 다 끊어져서 사람들이 다 미치고 자식들이 안 되니까 아가 제자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을 때 너 무당으로 점주했다 이렇게 조씨 가정의 할아버지가 장씨 가정의 할아버지가 합의 수의했다고 합의를 해서 이 성부를 우리 집에 주면 예감으로 내가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해서 아가 날 찾아라 날 찾으면 네 신랑도 내가 꺾어놓을 거고 니한테로 아들도 출세시킬 거고 딸도 부잣집으로 해줄게 했는데 이 시간을 30년을 기다렸다 30년을 기다려서 3년 3-4년 전부터는 신랑한테 급살 들어오고 자식한테 장애살 들어오고 하니까 너보고 막으라고 이렇게 아프게 했다 그러니 살려줄까 말까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세요 그래 왜? 네가 살면 어떻게 해서 살 건데? 그래서 오늘은 살에 살 수가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그렇죠. 유언살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상충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부부간에 원진살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자식간에 자궁살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일신에 오장육부 6,000마디 혈기마다 막힌 살 부정영정 거두러 한번 가봅시다 부정영정을 풀자고 하니 아니 좋은 살수를 풀자 하니 누가 개고기를 달았는데 개고기? 어 시아버지가 달았나 신랑이 다루었나 먹었나 예 잘 먹었어 니도 먹었잖아 니도 먹었잖아 요즘은 안 먹었어 먹었잖아 이 18 제자야 걸자 맑고도 깨끗한 처와 순경에 처와 청와 수경에 맑은 물에 제자가 분명하거든 피비린내가 등청을 하고 나는 유언살이 어디서 들어왔나 어디서 들어왔나 종교 때문에 들어왔나 조상 때문에 들어왔나 이렇게 하다 보니 잘 들으라 엄마야 제자가 개고기를 처먹었다 좋으려고 먹었든 아파서 먹었든 몸이 낫으려고 먹었든 그러면서부터 너한테 이렇게 다 감아놨다. 네, 잘못 쉽게 말하면 정신만 이를 다 감았다. 네, 그래서 잘못했어요. 머리는 없다, 야가. 몸만 있다. 왜? 머리에 생각이 유언살이 개가 물어가든 늑대가 물어가든 호랑이가 물어가든 혼을 빼먹어 버렸다고. 그 할머니가 피를 토하고 지금 울고 있다. 제자야, 내 제자야. 그래 할머니가 그랬단다 너무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내 제자가 분명하고 내 상자가 분명한데 어쩌다가 내 제자가 지금 일각이 목숨이 다 터지게 생겼다 제사님 전에 명을 받고 제사님 전에 복을 받아 이 아이 한번 살려보자고 왔건만은 꿈에 아무리 선몽을 놓아도 모르고 자몽을 놓아도 모르고 세모 식구칼 높이 쓰고 피비린내 나는 등창 나는데 자손들을 살리자고 들어오니 문은 닫혀있고 오늘 이 여기 대천지 앞바다에 잠시 잠깐이라도 그 핏물을 닦아내고 들어오시는 격이다 이렇게 성문의 주당에 상사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피비린내 나는 거 내가 너를 너와 내가 이렇게 묶여있으니 할머니가 나도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죽을 겁이고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며칠 전에 너 아빠 연한복을 입고 나보다 안 걸린다고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무 꿈이
한 번씩 꾸는 꿈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네, 쉬고. 예.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 할머니가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너무 불안한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오늘은 벌이 있다면 다 벗겨주고 예. 이 할머니를 만나서 네. 할머니가 문 밖에 저래 용궁에 서서 울고 계시는데 네. 너 살리자고 오는 게 신이라고 네. 여기에 예수가 웬 말이고 부처님이 웬 말이냐고. 네. 살려주세요 할머니. 앞으로 언제나도 잠도 좀 깊은 잠도 자고 싶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할머니가 그런다. 누가 내 속을 할까요? 모르지. 네가 그러면 할머니 속은 아나. 할머니는 너 살리자고 하는데 네가 그 속을 아냐고.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할머니 마음인데 얼마나 애가 터지겠냐고. 예. 그러니 오늘은 싹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예. 오늘은 조시로 가정하네. 예. 이 조시 가정하네. 예.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 네. 아직 살아계시나? 돌아가셨지. 시아버지 형제들 청춘에 가신 분 계시지? 그 시댁장은 제가 막내를 잡았어. 그러면 내가 할게. 예, 잘 모르겠어. 조시 가정 안에 예.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형제들 청춘에 일찍 가신 분. 예. 여기에도 약사고원에 걸려서 자살고원, 타살고원 예. 시아버지 형제 중에. 예. 그리고 여기는 시어머니가 둘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네, 맞습니다. 후처 자식으로 신랑이 났고. 네. 전처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 아, 들어와서 한이야, 원이야. 네. 조시 가정이 누구를 해줬는데? 응? 시댁쪽으로, 친정쪽으로 구슬 많이 했습니다. 그래, 시댁쪽이 누구를 해줬는데? 그 할머니야, 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시댁쪽에는 할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해주고 네. 시아버지도 나중에 처음에는 살아계셨다 나중에 후사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가 해줬잖아. 네. 그래. 그리고 전부 다 장시가정 집 이때까지 굳했잖아. 친정열에 외할머니 네. 외조부리 네. 장시 저기 조시가정이 언제 굳해줬는데? 조시가정이요? 응? 아니 네 안 해줬잖아. 이름만 지었지. 이름만 지었다고. 아니 저 조시가정 장시 명당 이렇게 구슬하려면 네가 누구 집에 시집을 왔노? 조시제? 그럼 누구 조상이 니를 살려주노? 니가 안 모시면 그럼 저 아들도 다 장씨로 바꿀까? 형님이 지금 아니 제사를 지내라는 게 아니라 구슬할 때 어? 구슬할 때 장씨집을 해주려면 첫째로는 시아버지 시아버지 형제자 시어머니 그 다음에 배가 다른 큰어머니 해드리고 그 위에 할배자 거기 할배자에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시다. 거기는 자식이 없던 무자 할머니가 계시고 자식을 낳은 할머니가 계신다. 예. 최소 여기까지는 찾아주고 예. 해야 되는데 이 부리가 다 꺾이고 나니 정조 때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조모 때 너희 시어머니 때 내려오면서 이걸 엎었다고. 그리고 장씨 집안에도 장씨 가정에 할매가 신주단지를 모셨고 본인의 어매도 모셨고 근데 그걸 다 내버렸다고. 그러면서 장씨 집안도 망조가 들었고 조씨 집안에도 시어머니를 갖다 버려서 망조가 들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 이 벌이. 지금부터 몸을 좀 풀어야 돼. 몸에 자꾸 감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잡고 아니 요거를
그래, 이때까지 예. 본인은 엄마라 알고 있고 예. 어? 본인은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게 이래 허주어 신에서 예. 어? 구슬 하면서 네. 허주 허실에서 들어서고 네. 선한각시 들어서고 네. 그래 이 남자 이 청춘은 네. 용가 네. 이 옷을 쉽게 말하면 네. 아까 그랬잖아 내가 시 할아버지 네. 형제자 자살고호 네. 그래 이거랑 네. 여혼신 네. 네. 각시 네. 얘는 안 좋아? 아, 그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네. 본인이 유산에 있는 태아령 예. 유산 했잖아. 네, 있습니다. 어, 하고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 네. 없앴던 예. 신랑 형제자. 네. 예, 가제.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지. 네. 어머니가 나가지고 없앴던 시아버지 형제자. 예. 본인이 유산했던 거.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산했습니다. 이 태아령들이 이래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다. 엄마한테는 원래 동자선녀도 있지만 네. 이 조상 동자들이 오니까 요것이 아까부터 그리 가요. 어, 네. 이뻐 죽었지. 네. 그래 가보자. 어? 불사 할머니도 되지만 조상 할머니. 네. 어? 그 다음에 너가 외할머니 네 어머니 예. 그 다음에 너가 외조부리 네 말을 못하고 오물을라도 시커 풀고 예 너 머리 닦아가고 예 잘 봤다 너무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엄마의 머리도 싹 닦고 조상이 됐다면 뭐가 됐다면 몸이 아프더라도 지금 말고는 언제 또 풀어보겠어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본 적도 없고 그럼요. 이렇게 풀어봤어? 그러니까 시커 풀어보자 가자! 젖어서 그렇지 네. 원래는 이게 맑은 물이 거기 들었었다고 그래서 엄마는 매일 집에다가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느낌에 물 한 그릇 떠야 되겠지 딴 거는 몰라도 근데 이렇게 피 묻는다 엄마 삶이 이렇다고 피 묻음이고 개 영산이고 네. 아까 네. 할매가 들어올 때 피를 네. 흘리고 들어온다 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다 네. 그러니까 이 인생 이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이 들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다가 맑은 물을 어떻게 한 그릇 떠놓고 좋게 기도를 뭐라고 조시가정 사암신 불사 할매 100일 정도 맑은 물을 뜨고 향물에 목욕하고 숨을 한번 딱 앉아서 그냥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 어디 가죠? 계속 해야 돼요. 그때만. 그 100일 정도만. 100일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 구슬해 보니까 조상도 좋다. 예. 조상도 좋지만 무지하면서 온다고. 예. 몰라서. 예. 네가 어떤 사주인지. 예. 왜 이런 신랑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런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 명이 없어 명땜하고 어 복이 없어 복땜하느라고 이꼴저꼴 산전수전을 지금 다 겪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 3-4년 전부터는 삼재팔란의 두 조씨가 단두대에 목이 올라가서 지키라고 나한테 이렇게 뺑이를 틀었다 예.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물 한 그릇 뜨고 비는 거는 신랑 명이어 달라고 빌고 명이어 달라고 빌어라 예. 그래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예. 그래서 조시가정의 할머니한테 잠시 잠깐이라도 조상이야 이렇게 잠시라도 풀어가고 맥을 묶어놓으면 되지만 예. 이거는 소원 성취 깃발이다 그렇죠. 엄마 네.
일신에 영화 주고 하나 네. 지금부터는 상문에 가지 말고 네. 백일이니 돌이니 아무리 내 손자 손녀라도 네. 안 된다. 이름 있는 음식, 생일 음식 네. 이제부터는 엄마는 십계명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제자라면 네. 이불 한 세트, 벽에 네. 귀신이 가면서 가져간다니까 다 주고 네. 그 다음에 도마, 칼, 가위, 숟가락 네. 엄마 쓰던 거 싹 다 내 네. 몫이란다. 내놓을 것도 좀 내놔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먹는 약 중에 네. 이 약 저 약 지금 막 섞여져 있거든. 네. 그 중에서 약을 하나씩 다 빼. 소화제, 위장약, 머리 아픈 약 뭐 이렇게 있잖아. 심장약, 네. 무슨 약, 무슨 약. 네. 감기 걸려. 약사공원에 걸렸던 조상이 제일 앞을 서니까 네. 약을 다 하나씩 빼가지고 네. 우리 주먹밥 있지? 네. 주먹밥 집에서 네. 네. 이렇게 약을 넣어갖고 김을 요만큼 짧게 김밥 말고 그냥 김으로 이렇게 말아. 바깥에 밤에 사람 없는 곳에 던져놔. 그 다음에 엄마 이 지금 머리 아픈 거 차차 낫게 해줄 터이니 그렇게 집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리고 누린 거 가려. 지금부터 몸 허옅하고 소고기 엄마는 원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흑염소 개고기 이게 다 너한테 안 맞다. 우리는 초하루 보름 되면 안 먹고 무슨 날 잡히면 안 먹고 뭐 하면 안 먹고 나는 제자라 그랬지. 네. 제자인데 안 먹잖아. 네. 니는 신을 안 받는 대신 니도 제자잖아. 네. 그럼 그 룰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닐까? 네. 근데 여태까지 먹을 거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 그러니 엄마 네. 몸 맑게 하려면 네. 그 물 한 그릇 뜨고 향물에 네. 목욕하고 네. 그 다음 숨을 한번 기도하고 네. 그래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네. 되고 네. 하루에 한 시간씩 걸어. 이유가 없다. 네. 집에 계속 누워있으면 귀신들이 자꾸 들어붙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노? 그리고 입 다물고 입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 예. 100일 동안 입 다물고 딱 지키란다. 그러면 신에서 맑고 깨끗하게 너를 닦아줄 것이니 그리야 시작한다. 그래 10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는 문제 안 되는 문제 자꾸 네가 못 이기겠으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닦아주고 닦아주고 하니까 그리하라 짐작하라. 예. 혼이 뺏겨서 나간다라는 게 유혼살이에요. 어떤 벌전 때문에 호랑이한테서 혼이 뺏겨나갈 수도 있고 여우나 개 영상 같은 그런 어떤 축생으로 인해서 혼이 뺏겨나가고 그 혼이 뺏겨나가는 곳에 뜬기들이 많이 오고 조상기들이 많이 와서 이 머리에 백해열이 열려서 우리가 혼이 유혼살이라 하면 혼이 나간다, 넋이 나간다. 사람은 정상으로 있는데 계속 헛말 빈말이 나오고 바로 보이지 않고 바로 들리지 않고 약간 알츠하이머처럼 그런 병이 오는 거를 좀 우리가 이 무속에서는 유혼살이라고 그럽니다. 사주팔자에는 이 사례자분께서는 맑은 용신이고 이렇게 샘물에서 막 솟아 올라오는 그런 용신줄을 가졌고 가족줄이 다 식구 4명이 다 어째 보면은 신의 감옥줄을 가졌어요. 아들도 제자 딸도 제자. 근데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살면서 십자가를 믿고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계속 개고기를 먹다 보니까 신에서 이 유언사를 집어넣어서 개가 혼을 물고 가는 여우가 혼을 물고 가고 호랑이가 혼을 물고 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서 사람은 정상으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그 다음에 누워있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게 되는 혼이 뜬다 그러죠.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유언살이 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너무 선생님께서 잘 봐주셔가지고요. 기회가 오늘이었구나 싶어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일반 일은 선생님들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짜 내가 기도만 해서 낫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